왔구만. 고생들 하였네. 이브, 난 하이퍼셀을 처리하고 올게. 오르칼. 표정을 보아하니 내게 묻고 싶은 말이 있나 보군. 레보아의 라이브러리를 찾아낸 건가?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어. 그래, 긴 이야기가 될 게야. 우리는 분명 인간이지만 그리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네. 마더스피어를 창조한 이들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지. 이제는 구인류라고 부르는 그 존재들 말일세. 그들은 마더스피어를 통해 우리들 안드로 에이도스를 창조했고 우리는 그들과 공생했었지. 역시 우리는 안드로이드, 만들어진 존재였던 건가? 어째서 마더스피어는 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네. 하지만 어느 순간 마더스피어는 판단한 게야. 인류가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종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갈등이 전쟁으로, 그리고 구인류의 멸망으로 이어진 걸세. 그럴 수가. 멸망을 피한 소수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몇몇은 유적 레보아로 피신할 수 있었지. 그곳은 원래 인류를 유전적으로 진화시키기 위한 시설이었어. 구인류의 수명은 극히 짧았으니까. 그 시설에서 태어난 것이, 그래, 네이티브라네. 내 것의 내용들은 모두 사실이야. 우리는 우리들의 선조와 싸우고 있었던 게지. 자, 내 퍼스널 링크가 제법 넓은 곳까지 퍼졌다네. 다음 알파 네이티브는 지상에 있지 않아. 어떻게 할 텐가, 자네들은? 그래도 네이티브가 공존할 수 없는 적이란 사실은 변치 않아요. 그래, 여기까지 왔으면 마스터 코어를 통해 네스트로 가보는 수밖에 없어. 알파 네이티브의 좌표를 알려줘. 그러시게. 다녀오면 그 뒷이야기를 들려줌세. 아니면 엘더에게 직접 들어보는 것도 좋겠지. 정말 갈 거야? 그곳에서 좀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 그래, 다음 목적지는 궤도 엘리베이터야. 궤도 엘리베이터 끝에서 알파 네이티브의 생체 반응이 있어. 궤도 엘리베이터의 끝? 그럼 우주로요? 그래, 우주. 사후 궤도 엘리베이터는 최근까지도 가동되던 곳이야. 오래전부터 네이티브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접근조차 쉽지 않아. 맵 데이터를 기반으로 잠입 계획을 세워야겠어. 떠나기 전에 이브와 릴리도 철저히 준비해둬. 네가 잘 아는 사람들이겠지. 널 원망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다들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였어. 그래, 그런가? 그렇다면 난 살아남은 사람의 의무를 다해야겠네. 대단한 일은 할 수 없겠지만 고맙다 천사. 큰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야. 페어에서 메모리 스틱을 회수해왔어. 거기서 죽어나간 사람 수에 비하면 멀쩡한 건 극히 일부에 불과했지만. 보험을 내 보험을 앞으로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지켜줘서 못해서 미안해. 도망쳐서 미안해. 살아있어서 미안해. 메모리 스틱을 저렇게 맡겨놔도 괜찮겠어? 우주로 돌아갈 수 있게 내가 맡아도 되겠지만 이대로 괜찮지 않을까, 아담? 그래, 뭐 네가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지. 이 시설은 어쨌든 작은 세움 있기는 클라이드한테 구매하면 될 거야. 재미있어 보이는 의뢰네. 게시판이 자이온이 물고기 요리에는 기억을 자극하는 물질이 들어있나 봐. 끝났어? 역시 내 사람 보는 눈은 절대 틀리지 않지. 바디코어부터야. 어머 자기, 자이온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노려보지 마. 여기 있어. 이걸 어디서 구한 거야? 어떻게 된 거냐고. 설마 다른 강화 대원을?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감히 천사를 때려 죽이고 이런 걸 뜯어낼 수 있겠어? 뭐 영업 비밀에 대해선 여기까지야. 한 가지 중요한 걸 알려주자면 거래할 비밀은 얼마든지 더 있다는 거야. 그럼 또 봐 자기. 거래라면 언제든 환영이니까. 천사. 안녕. 역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 이상한 사람.
잡아 앞으로.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혹시 제가 부탁드렸던... 다행히도 찾을 수 있었어. 그런데... 아, 다행이네요. 어서 저에게 돌려주세요. 그래, 여기 있어. 드디어 나에게 돌아왔구나. 가엽게도 메모리마저 이렇게 망가져서. 걱정 마. 자기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자기를 사랑하니까. 영원히. 이봐, 베아트리체랬나? 그 사람 정말로 네이티브에게 당한 거지? 어머, 천사님, 아직 계셨어요? 당연한 걸 왜 물으시는 거죠? 설마 제 말을 의심하시는 건가요? 그 흔적 아무래도 네이티브의 소행 같지는 않은데. 그 자리에 있던 건 천사님이 아닌 저예요. 분명히 제 눈앞에서 네이티브에게 죽었다고요. 우리 자기는... 약속한 보수는 드릴 테니 이상한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자, 자기, 우리는 방에 없는 곳으로 갈까? 정말이야? 정말로 있었단 말이지? 에너지원이? 이리 줘봐, 빨리! 천사, 나한테 넘겨주기로 이야기가 돼 있는 거잖아. 천사가 한 입으로 두 말하기야? 빨리 줘! 이 양반 봐라, 어디 맡겨놓은 것처럼 말하네. 이브, 뒤에 퓨전 드라이브가 있는데 뭔가 수상하지? 잠깐만, 왜 멋대로? 왜 이러는지 한번 보자고. 이게 누구야? 이건... 그게 내 아내인데 말이지. 오래전 죽어버린... 아내? 그럼 솔직하게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 모양 빠지게 쓰니 어떻게 그래? 결국 이렇게 들켜버렸지만... 이렇게 됐네 천사. 좋은 건순이 뭐니 잘난 척하지만 나도 이 정도 인간이란 거야. 뭐... 이 정도 인간이면 나쁜 건 아니지 않겠어? 퓨전셀은 당신한테 줄게. 그래. 고맙다고 해두지. 왔나? 천사, 그래서 무슨 일이지?
밤의 고물상입니다. 천사님, 또 오셨네요. 뭐, 자주 보게 되네. 어서 오세요. 여전히 시시한 가게라 죄송하네요. 천사님, 오셨네요? 그런데 언니는... 카야,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 아, 이건 메모리 스틱이네요. 그렇다는 건... 맞아. 베이모스라는 네이티브를 처치하고 그 주변에서 회수했어. 원수를 갚은 셈 쳐줘. 그런가요? 복수라.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언니가 살아있을 수는 없었다는 걸.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려고. 뭐, 이게 다 제 현실 부정이었는지도 모르죠. 카야. 괜찮아요. 언니의 기억이라도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이제 정말로 같이 자매 고물상을 지킬 수 있겠네요. 다 천사님 덕분이죠. 앞으로도 찾아와 주세요. 자매 고물상 카야. 언니한테. 용건은 여기까지. 네, 천사님. 잘은 모르. 그럴 수 있음.
디거, 반가워. 안녕하십니까? 또 뵙게 되어 좋습니다. 방문한 지 꽤 됐는데 네 고물가게 상호를 물어본 적이 없네. 뭐야? 상호 말씀이십니까? 아직 생각해보지 못한 주제입니다.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벽합니다. 이브, 장치 세팅을 끝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도와주십시오. 또 뭐야? 단순 작업입니다. 네트워크 코드 입력 및 통신 노드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 스탠바이 상태에 들어가겠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문제가 생겨도 내 책임은 아니야. 알겠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디거, 괜찮아? 다행이야. 파괴된 건 네트워크 장치뿐인 것 같네. 그래서 어때? 저는 저입니다. 사물 인터넷 모드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제 가설은 제가 어떻게 된 건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뭐 그렇지 않겠어? 너희 인공지능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자아 형성의 원인을 추적하는 건 네가 사람인지 아닌지 결론 내리는데 별 도움이 안 될걸. 아담 말이 맞는 것 같아. 다른 시도를 해보는 건 어때? 자이온에서 시민들이 사는 모습을 관찰한다든가. 혼자선 이렇게 실패했잖아. 그런 것 같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위해 2주를 준비하겠습니다. 자이온으로 떠나려고 준비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급할 건 없지.
해결에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구, 천사님, 안녕하십니까요? 이건 무슨 정제 작업이야? 자이온에선 이런 것도 자원으로 환원하나 본데? 예? 자원이요? 이건 먹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 튜브에 든 액체나 페이스트가 아니라 이런 시체를 말이야? 시체라고요? 아이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아주 섭합니다요. 요리라고 불러주십시오. 아, 요리라. 마침 잘 됐습니다. 이것도 인연이니 좀 도와주십시오. 무슨 까탈스러운 부탁을 하려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한텐 이런 생선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요. 스캐빈저들은 도통 이런 거에 관심이 없죠. 그래? 입수 루트를 알긴 알아. 마침 잘 됐습니다. 사례는 할 테니 적당히 갖고 와주십시오. 고려해볼게. 아담, 이건... 아,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 오르카는 네이티브를 이용하여 온 시민의 자유를 탄압하는 독재자에 불과하다라고들 하지. 오르카는 선지자잖아. 여기 시민들을 구한... 맞아, 그렇지. 하지만 마더스피어조차 못 믿겠다는 사람이 늘어가는데 선지자라고 어련하겠냐고.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도 진실을 찾아 헤매는 자들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지. 이 일 아무래도 좀 조사해보는 게 좋겠어. 그래, 동감이야. 장소는 바뀌었지만 지금까지 맺은 건설적인 관계가 계속 유효했으면 합니다. 그래, 디거. 자이온에서도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 디. 오, 자매님, 평안하셨습니까?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온 고뇌와 고민에 탄식이 그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예, 이게 다 어머니의 시험하심이 아닐지. 제 부끄러운 형제에 대해선 일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최근 거래하던 스캐빈저에게서 다시 소식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살아있었다는 말이야? 그렇습니다, 자매님. 적어도 그랬죠. 무릇 우리 생명이란 마더스피어와 네트워크의 은총일진저 감사에 마지 않아야겠습니다만, 펠릭스, 제 형님은 신성을 모독한 죄인이 되었으니 어찌 감히 오롯이 기뻐하겠습니까? 허나 심판과 단죄란 오직 어머니께서 하실 일입니다. 자매님, 스캐빈저들은 대사막에서 괴물들을 피해 사람을 찾아줄 수는 없습니다. 바라고 의지하건대 오직 천사뿐입니다. 부디. 뭐 좋아. 이미 한번 참견해버린 일이기도 하고. 오, 마더스피어시여. 있을 사람을 있을 자리에 주시나니 사들인 위치 정보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천사에게 어머니의 인도하심 있으라.
릴리, 아담 못 봤어? 어? 조금 전까지 근처에 있었는데? 곧 오겠죠 뭐. 기다리는 동안 메인 바디 프레임 점검이나 할까요? 이브, 이제 전투 데이터가 많이 축적됐네요. 바디셀의 출력을 좀 더 공격적으로 분배할 수 있겠어요. 부담이 되겠지만 소켓을 증설해서 엑소스파인을 추가 장착한다든가. 전투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바로 작업해줘, 릴리. 네, 잠시만요. 조금 따끔할 거예요. 여기만 분리하면... 자, 다 됐어요. 고마워, 릴리. 애니야, 이제 바깥 출입도 할 수 있게 됐구나. 잘 됐어. 좋은 일이야. 그래, 여기까지 찾아와서 무슨 일이야? 조금 부탁할 일이 있어서. 저번에 펍으로 작은 드론 하나가 왔었거든. 드론? 아, 디거 말이야? 그 친구가 노래를 듣더니 애니한테 그 노래를 안다며 말하고는 가버렸다고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의미심장한데 도통 그 친구를 찾을 수가 없었지. 이브님,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지만 제 기억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뭐, 디거야 자이온에 있을 테니 물어보는 거야 어렵지 않지. 아, 다행이야.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알려줄게. 작전 중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돌아가 있어. 감사합니다. 고맙다, 항상. 이브, 안녕하십니까? 장소는 바뀌었지만 지금까지 맺은 건설적인 관계가 계속 유효했으면 합니다. 그래, 디거.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네. 디거, 네가 애니한테 정보를 준 거지? 그렇습니다. 예술적 활동이란 건 참으로 놀랍더군요. 노래라는 것을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인간적 소양이 증진된 기분이 듭니다. 관련해서 아는 정보가 있다고 들었어.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줬으면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분은 특별한 손님이니 우대하겠습니다. 사실 그 정보는 애니아의 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고물평원에 정착하기 전에 여러 장소를 떠돌았습니다. 여정 중 약 149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자이온에서 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음성 데이터와 일치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곡이라도 가수가 다를 수 있잖아. 아닙니다. 데이터 유사성이 매우 높아 동일 인물의 발성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입수했습니다. 현재 매몰된 페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애니아에게 제공한 정보는 이상입니다. 적어도 앞뒤는 맞는 것 같은데. 고마워, 디거.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또 들러주십시오. 아, 또 보내 딥. 여기로 이 덕분. 슬슬 가봐. 아직 손님이 또 보겠지.
대사막을 헤집고 다니는 건 죽으려고 환장한 짓이나 마찬가지야. 괜히 자이온에서 중죄인한테 추방형을 내리는 게 아니지. 그래도 이건 뭔가 좀 이상한데? 그놈이란 게 도대체 누구야? 네이티브겠지. 창란을 일으킨 걸지도 모르고. 뭐 그걸 알아내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건 그렇지만 어쨌든 데이터 칩을 드론에 실어 날려보냈다고 하니 한번 수색해볼게. 예상했던 대로네. 이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위해 목숨을 내던진 거야? 무슨 생각을 한 건지 잘 모르겠어. 글쎄, 모르는 일이지. 진실일 수도 아닐 수도. 뭐, 네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더 이상 조사할 건 없겠는데. 뭐, 돌아가는 김에 그 요리점에라도 다시 들러보는 건 어때? 뭔가 놓친 게 있는지도 모르잖아. 프란시스의 형은 이런 폐허에 숨어 지냈다는 건가? 별로 특이할 건 없는 일이지. 뭐, 에이도스 세븐에서 여기까지 살아서 흘러든 게 용하다면 용하긴 하네. 그 광신도 형제들 일. 이게 무슨 소리지? 뭘 찾아갔다는 거야? 친절하게 좌표까지 남겨놨잖아. 이 양반을 따라 한번 가보자고. 저건 드라포드인가? 모래에 반쯤 매몰돼 있는데. 거참 제주도 좋지. 광신도가 이런 걸 어떻게 찾아낸 거야? 도대체 무슨 목소리를 들었는지 여기까지. 어비스 레보아로 따라갔다고 기록돼 있어. 계속 추적할게.
이 사람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말로 보이진 않겠지. 이야기가 엉망진창이야. 여기까지 도달한 집념은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잠깐, 여기 뭔가 놓여있어. 쓰는 기록 장치 아닌가? 맞아. 확인해 볼게. 안 되겠어. 데이터가 전부 손상된 것 같아. 그래? 뭐 좋은 단서 하나 얻었나 했더만. 여기까지네. 귀환하자고. 프란시스 그 친구도 소식 들어야 할 거 아니야. 알겠어. 당신의 기억이 이어지기를. 애냐가 잃어버린 기억에 이게 포함될지도 모르겠네. 현재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 중인 기계 부인, 그 아름다운 이야기 속으로 빠져보세요. 에이도스 오페라단의 고아 멤버를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화제의 클라이막스 곡 운명을 넘어서 주인공 카라쿠리 부인녀 엔냐가 펼치는 감동적인 무대. 카라쿠리 부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운명이란 영예란 그리고 사랑이란. 관람객 추첨을 통해 에이노스 오페라단 사인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술의 전당 SNS에서 확인하세요. 예술의 전당. 시간 정보, 주체 정보, 주간 정보, 후원자 정보, 관람 대상, 관람 방법, 관람일 선착순 입장,
공연이 끝난 후에 주연 배우들의 사인회가 개최됐다는 것 같은데 예술의 전당내에 기념품점도 있었고 애냐라는 배우에 대해서 뭔가 데이터가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아날로그 보안 매체인데 익숙한 얼굴이 새겨져 있어 애냐인가? 약간의 데이터도 포함돼 있고 어디 저도 운명을 넘어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애냐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애냐 씨, 주변에 이 작품에 참 잘 출연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다죠? 네, 맞아요. 사실 대본을 받아봤을 때부터 이거다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기계 부인의 심정이라면 어떨까? 어떻게 노래해야 할까? 전부 생생하게 떠오를 정도로요. 노래라고 하시면 운명을 넘어서 말이죠? 어떻습니까?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선 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실 줄은 언제나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더 열심히 해야겠죠. 클라이막스 곡을 들어보고 애냐가 누군지 찾아보게 된다는 분들이 있을 정도니까요. 정보를 종합해봤을 때 디거가 말한 대로 여기 애냐와 자이언의 애냐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 제목이 운명을 넘었어요. 여기서 공연이 있었고 애냐가 거기 출연했으며 그 노래를 불렀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우리 메모리 스틱은 중요 정보일수록 심층 연약의 수도로 디자인돼 있지. 애냐한테 남은 유일한 기억이 그 노래라는 사실이 역으로 제일 중요한 증거였다고 해야겠어. 뭐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 철수한다고? 더 뒤져봐야 나올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래, 알겠어. 어떻게 됐나요, 이브님? 뭐, 결과적으로 디거 덕에 중요한 정보를 찾아냈어. 네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어디까지나 추론이지만 사실로 봐도 될 정도야. 또, 네 노래의 제목도 알아냈지. 듣고 있어요. 넌 어떤 예술가 집단에 소속된 예술가였어. 기계 부인이라는 작품에 출연했지. 거기서 부른 노래가 지금 네 노래랑 일치해. 결정적인 단서였다고 해둘게. 제목은 운명을 넘어서. 운명을 넘어서? 그런가요? 더 자세하게 이것저것 설명해주자면. 아니요, 이걸로 충분해요. 그래? 정말 괜찮겠어? 몇 가지 더 있어. 운명을 넘어서. 과거의 제가
지금 저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잃어버린 과거를 넘어서고 지금 삶을 받아들이라고. 괜한 집착으로 여러 사람을 곤란하게 한 것 같네요. 지금은 절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건 그렇다고 해야겠지. 이브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의 은인이세요. 그래, 이 데이터를 받아. 네 운명을 넘어서를 완전하게 복원할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이브님. 그리고 가능하면 그 노래 지금 한번 들려줄 수 있어? 어머, 그거 좋네요. 천사가 왜 여길? 당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대사막으로 떠난 사람들이 죽어서 돌아오지 못한 걸 알고 있어. 그래? 그런가? 그렇게 된 건가? 진실은 감출 수 없는 법이야. 넌 올칼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나? 다들 질서에 안주하며 모른 척하고 있지.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믿는 건 모두 진실인가, 천사?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겠군. 하지만 다음번엔 당신이 우리처럼 될지도 몰라.
자매님, 어서 오십시오. 마더스피어의 가호를. 좋은 소식이라도 있습니까?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여기 펠릭스의 메모리 스틱이야.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펠릭스는 진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정처 없이 대사막을 떠든 것 같아. 마더스피어는 신이 아니라면서 자기는 듣고 보고 느꼈다면서. 미쳐버린 건지 뭔가를 쫓아다닌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시체를 찾은 것만으로도 운이 좋았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차라리 운이 따라주지 않아.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형님은 미쳤습니다. 광인의 말은 신성 모독조차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더스피어께서는 어찌 펠릭스가 이런 고통에 빠지도록 두셨을까요? 펠릭스가 미쳤다면 왜 마지막에 저를 찾았을까요? 어머니, 모든 앎의 주인이시여. 어찌 종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펠릭스를 용서하소서. 이 프란시스를 용서하소서. 바라건대 이 세상에 다시 빛이 있게 하소서. 다시 빛이 있게 하소서. 어서 오십시오. 천사님이셨습니까요? 이거 참 귀한 분이 들르시는 가게라고 해도 되겠습니다요. 뭐 나쁘지 않네. 이거 참 정말 감사합니다요. 왜 이런 걸... 그러니까 요리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의미라고 봅시오? 뭐 그런 걸 일일이 따져야 합니까요?
천사님도 지금 별 의미 없이 절 도와주시고선. 그건 그렇네. 보물, 부속, 에너지, 뭐 기타 등등 다들 팍팍해지니 이럽디다요. 이건 나중에 하자. 이건 당장 쓸데없잖아. 이건 어쩔 수 없잖아. 그냥 놔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필수적인 것들만 찾아다니면 우리가 기계랑 어디가 다르겠습니까요? 그래서 전 기억나는 걸 지키는 것뿐입니다. 예. 그래, 좋은 말이야. 의외네. 그냥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 천사님한테 한 방 먹였으니 저도 아직 살아있는 모양입니다요. 그럼 잘 있어. 그런 의지가 쭉 이어지면 좋겠네. 예, 살펴가십시오, 천사님. 오늘 영업은 끝났습니다. 도저히 일할 기분이 아니고. 그래, 다음에 올게. 저기 잠깐만요, 천사님. 응? 제가 왜 일할 기분이 아닌지. 왜 궁금해하지? 그러게요. 하지만 제 말하고 나면 기분이 나. 말해봐. 만월이 뜨는 밤에 먼저 떠나간 파수대원들을 기리는 추도식이 있어. 추도식에 쓰려고 모아둔 와인. 누가 훔쳐가기라도 한 거야? 아니요. 매일 밤 추도식 전까지 와인을 구하지 못하면 많이. 만을 죽여달라는 말을 하고. 아니요. 그러니까 그 물에 잠겨있는 광장 말이. 그곳에 있는 와인 창고에서 가장. 와인 세 병의 목숨값이란. 메리집 천사님, 이거 참 아름다운 곳.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이죠, 천사님. 가져와 주신다면요. 매일? 이곳? 예. 화폐 같은 걸 제가 갖고. 어서 오십시오. 이거 참. 뭐. 천사님, 갑옷조록 그래야 진. 또 올 일이. 벌써 떠날 준비가 된 거야? 방금 끝냈어. 릴리는? 콜로니 근처로 가게 되는 거니까 좀 머릿속이 복잡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어차피 우주로 가는 건 이브잖아. 우린 테트라포드에 남아있을 거고. 그렇긴 하지만. 뭐 시야가 공유되니까 물리적 거리는 의미가 없긴 하지. 어쨌든 출발하도록 하자. 주우러 여기까지 왔나 본데. 이런 곳에서 천사님과 마주치다니 운이 좋은걸요? 저는 막 자이온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어요. 소득은 좀 있었어? 전 이곳에 고물을 주우러 온 게 아니라서요. 그럼? 에이도스 세븐의 맵 데이터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코드를 발견했거든요. 코드를 해독해보니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더군요. 세이른의 노래가 울려 퍼지면 방랑자들이 안식을 찾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한 세이른은 여기 페텔로스 광장에 있는 인어 속상을 뜻하죠. 오래전에는 스케빈저를 방랑자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고요. 마치 절 위에 남겨둔 코드 같았죠. 그래서 안식을 찾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 아니요. 네이티브들을 피해 세이렌을 찾기가 쉽지 않아 포기했어요. 내가 대신 찾아봐 줄까? 그렇다면 영광이죠. 여기 개조한 퓨전선로 세이렌을 작동시키면 안식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내게 맡기고 자이온으로 돌아가 있어. 네, 그럼 자이온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스케빈저도 아니면서 여기서 뭐라고 있는 거지? 이곳에 물이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동료들을 찾으러 왔는데 여기에 있어야 할 동료들이 안 보입니다. 동료들? 오래전에 3인조로 스케빈저 활동을 하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에이도스 세븐을 중심으로 탐색 활동을 벌이곤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주운 고물에서 물에 잠긴 광장에 보물들이 있다는 단서를 발견했지 뭡니까? 저희는 방전 잠수복을 구해 단서에 적힌 그곳에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지상에는 없는 보물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잠수복에 문제가 생기고 만 것이죠. 결국 저만이 탈출... 동료들은... 그렇습니다. 자이언에 돌아온 저는 스케빈저 활동을 그만두고 밤마다 저를 괴롭히는 악몽 때문에 천사님... 알았어. 뭔가 발...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동료들이 저를 향해 외치는 배신자. 동료들을 만나서... 와인 창고야. 보관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죄다 최고급 와인이잖아. 종류별로 한 병씩 챙겨가자고. 베리가 부탁한 세 병이면 충분해. 와인이 필요한 건 베리뿐만이 아니라고. 스케빈저의 시체야. 그것도 둘씩이나. 오랜 시간 이곳에 갇혀 지낸 것 같아. 맞아. 이들은 잠수해서 이곳에 왔다가 고립된 거야. 이브, 여기 일지가 있어. 바란이 말한 대로
바란과 동료들이 물밑으로 보물을 찾으러 왔던 거였어. 방전 잠수복이 고장난 두 사람을 바란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거였어.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할 거야. 일단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챙겨서 나가자. 동료들의 시체를 발견했어. 그 녀석들 살아있었군요. 결국 내가 죽인 거야. 내가 진정해 바란. 모든 게 너의 책임은 아니야. 이봐, 자리를 비켜주는 게 좋겠어. 저길 좀 봐. 이 녀석 성이야. 올리비아가 준 퓨전 셀 갖고 있지? 응. 퓨전 드라이브에 넣어보자. 건물에 불이 켜졌어. 저 건물은 모텔이로군. 잠을 자고 쉬는 곳이었던가? 맞아. 그래서 안식처라고 불리웠나 봐. 그냥 저렴한 숙박시설이지만 말이야. 이 장식도 조악하기만 할 뿐이고. 하지만 쉴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 내일을 버틸 힘이 생기기도 하니까 말이야. 동감이야. 그래도 뭔가 대단한 걸 기대했었는데 허무한 걸. 세일에는 노래를 듣고 오는 길이야. 역시 천사님이세요. 보물은 찾으셨나요? 세일에니 노래를 부르자 이곳저곳에 불빛이 들어왔어. 그것 외에는 없었지만. 불빛이 들어온 게 전부라고요? 안식이라는 게 뭔가 특별한 곳이라고 믿었는데 제 착각 때문에 천사님의 시간을 낭비하게 했네요. 아니야, 아담이 그랬지. 쉴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 내일을 버틸 힘이 생긴다고. 안식은 보물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걸지도 몰라. 맞아요. 우리에게 자이온이 안식처인 것처럼요. 이만 갈게. 다음에도 좋은 정보가 있으면 말해줘. 네, 물론이죠. 살펴가세요. 안녕하세요, 천사님.
이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여기 부탁한 술을 가져왔어. 샷도 바르고 자크 투르네 나파로티. 아, 최고의 조합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사님. 천사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만월이 뜨거든 추도식에 꼭 참석해주세요. 추도식이 열리면 초대해줘. 이만 갈게. 이렇게 좋은 와인은 오랜만이군. 어디 살짝 맛만 볼까나? 아이고, 천사님. 마침? 또 와인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게 말이죠. 와인권인 건 맞지만 제 잘못은 아니니. 네 잘못은 아니라니? 아무래도 그 와인 창고에 있던 물건은 못 쓰게 됐던 모양입니다요. 이게 와인인지 무슨... 그래. 안타깝지만 그 창고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 예. 제 이번엔... 직접 약추도식에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 뭐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십니다요. 스캐빈저 양반들이 황무 위치를 알려드릴 테니 뭐 좀... 뭐 알겠어. 제조를 직접 할 수 있는... 저 천사님 계셨습니까? 대리. 아, 또? 그래. 여기가 포도라는 게 발견된 장소 같은데? 포도! 그거 데이터베이스에서 본 적 있어요. 그래? 제대로 본 거 맞아? 포도는 이따위 환경에서 자라는 게 아닌데 도대체 스케빈저들이 뭘 보고 포도라고 한 건지 궁금할 지경이라고. 낚시 데이터 전화. 더 큰 물고기를 잡는 데 유용하겠어. 이거예요, 이거! 이봐, 데이터베이스에서 본 포도가 이랬어요. 그래, 잘 됐네. 아니, 이게 왜 이런 데 있어? 그거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 이브, 그리고 포도란 건 말이지. 아무거나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게... 알겠어, 알겠어, 아담. 이걸 갖다 주면 나머진 베리가 알아서 하겠지.
천사님, 오셨습니까? 그래, 부탁... 포도란 게 정말로 있긴 했나 봅... 아... 천사님, 그리고 말씀드릴 게... 뭔데? 그... 제 사실 창고에서 가져오신 물건을 잘못하면 경을 치게 될 것... 그래... 안 하던 거짓말까지 하니 정말 못해먹을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솔직한 건 나쁘지 않네. 그래, 이번엔 눈 감아 추도식 준비 잘해봐. 나도... 감사합니다요. 천사님, 감사합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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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셨나? 직접 담그면 어떤 맛일지. 살짝 맛만 보는 정도는 괜찮겠지? 이제 떠날 준비된 거야? 후회 없는 거지? 이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주로 떠나는 만큼 긴 여정이 될 거야. 자이온에서 매듭지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정리하고 떠나는 게 좋을 거야. 이브, 아담, 잠깐요. 응? 무슨 일이야? 부탁이 하나 있어요. 떠나기 전에 잠깐 들리고 싶은 곳이 있어서요. 어딘데? 그... 에이도스 나인으로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야 어렵지 않지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곳에 제가 숨어 지내던 공방이 있어요. 꼭 가져오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 릴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고마워요. 이런 공중 2호경륙 네이티브들이 깔려 있어. 이대로 접근하는 건 어렵겠는가? 우회해서 가면 안 되나요? 다른 루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내가 내려서 해결할게. 다 처리하면 합류하자. 이 부근에서 세 마리가 감지되고 있어. 부탁할게, 이봐.
은근히 까다로운걸. 막혔어. 다른 길로 가보자.
조심히가. 위험해 보여. 수가 좀 많아. 모두 여섯 마리야.
여기서부터는 좀 복잡해. 헤매지 않게 길을 잘 기억해두란. 좋겠어.
찾았어요. 코쿤이에요. 빨리 해치워버리자. 적들의 수가 많아요.
이제! 이렇게 머나먼 길인지는 저도 몰랐어요. 릴리, 넌 왜 이런 곳에서 숨어 지낸 거야? 전에는 네이티브들이 거의 오지 않던 지역이었어요. 과거의 녀석들은 물을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진화한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수중에 사는 네이티브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겠어. 자, 슬슬 다시 길을 가자. 얼마나 멀었지? 거리상으론 아직 반도 못 왔어. 이브, 아직 처리해야 할 녀석들이 남았어. 한 마리라도 남아있으면 테트라포드를 띄울 수가 없다고.
여긴 높아서 내려갈 수 없겠어. 레일을 따라서 계속 가보죠. 수 있겠어. 그런데 위로도 가는 길이 이어져 있어요. 이브, 선택은 네가 해.
그나저나 이런 곳에서 용케도 오래 버텼네, 릴리. 예전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유? 아니에요. 어서 올라가 봐야죠. 수상한데. 잘했어, 이브. 근데 돌아오려면 어떡하지? 한참 걸리겠는걸. 옆에 타고 올 수 있는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고마워. 곧 갈게.
여기예요. 여기서 롤러코스터만 타고 오시면 바로 저의 멋진 아틀리에가 있답니다. 이제 우리도 아틀리에로 출발할게. 곧 봐요. 야!
우와, 여긴 식물들로 가득해. 그리고 작은 새들도. 릴리의 아뜰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린가든이에요. 구경해보세요. 그럼 저는 잠깐 비밀 작업실에 다녀올게요. 이런 아름다운 곳은 처음이야. 이런 장소에서 희귀 식물들이 이렇게나 자라다니, 이곳은 좀 다른 느낌이 드는군. 릴리가 얼마나 여길 아꼈는지 알겠어. 아, 맞아. 그 녀석에겐 특별한 보금자리 같아. 혼자 있기엔 아까운걸? 다 둘러봤어? 릴리가 올... 다 둘러봤어? 혹시 모르니 샘플이나 몇 개 챙겨가야겠군. 다 챙겼어? 네, 하나만 빼놓고요. 뭔데? 아니었어요. 같이 살아남았던 동료가 있거든요. 이베리스. 콜론이 최고의 해커이자 가장 소중했던 동료예요. 바디셀 손상으로
1년 전에 잠들어버렸죠. 릴리. 줄곧 혼자 둬서 미안해. 이베리스. 자주 찾아올게. 여긴 이베리스의 기억과 함께 딥 알고리즘 해킹 시스템이 들어있어요. 그녀가 세상에 남긴 유산이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이제 가죠. 이베리스. 이브, 같이 이곳에 와줘서 고마워요. 나야말로 네 마음속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기뻤어. 부끄럽네요. 어서 궤도로 출발해요. 확장 시스템에 영... 아픔 없이 이 땅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건 릴리도 마찬가지고. 맞아. 슬슬 출발할까?